자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에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,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, 두 번째는 현대건설, 세 번째는 PI 첨단 소재, 네 번째는 DB 하이텍 보고 있습니다.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델타 잔고가 굉장히 많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실적이 이것들을 모두 뒤엎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에서 특히 관심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델타 잔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되게 되기 전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고평가된 종목들에 있어서 좀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만에 좀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분기만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55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.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정부에서 발표가 됐던 부분들 중에서 5월 5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경우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의 증가가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흐름들의 수급들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승폭이 여전히 좀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점에서 9만 원 이하권에서는 조정 시 좀 접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호텔신라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. 건설주들의 2021년도 전망치는 여전히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특히 정부 정책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수익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한남 제3구역과 그다음에 대구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좀 수주를 하면서 최근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물량이 좀 많은 건설사로서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최근 홍콩과 리비아에서도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최근 추세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또 눌림목 자리가 좀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.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정 국면에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호텔신라와 현대건설 두 종목을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도 좀 부수시킬 수 있는 종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전문가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